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5%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17% 하락, 거의 약보합권이죠. 그래서 서로 북미 간 정상들이 사인하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장 마칠 때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지 현재 어떤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자 주체별 투자자 매매 현황 보시자면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267억 매도했고요, 기간은 연일 매수해서 1221억 매수.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매수, 373억 208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꾸준하게 선물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3059개양 자 매수한 그런 하루였거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 보자면요, 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등락 아주 심하다가 결국은 뭐 마이너스권을 좀 쳐져서 끝났는데요. 거의 한 260억 정도 매도로 끝났습니다. 매도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일이 이제 휴일이고 그 다음날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선물 하루 빼고 계속 지속적으로 환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한 최근에 한 2주 가까이 변동성 상당히 심했습니다만 윗방향을 좀 틀기 위한 그런 사전포석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지나고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적으로 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이 쌍끌이 들어오면 좋은데 6월 7일 날 쌍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고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팔고 이렇게 쌍끌이는 들어오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전일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자 오늘 이틀째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평선들 다 깔아놓은 시점에서 자 여기 추세선 상단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형국이긴 하나 자 강한 상승세에 나온다면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오늘 갭 상승했는데요, 갭 상승한 부분 잘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림 상당히 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보시면 좀 흔들흔들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샀다가 줄였다가 샀다가 줄였다가 막판에 좀 사서 3000계약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 좀 축소하고 매수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관이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 지수를 적당하니 그래도 붙들어 놓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좀 1%대 하락이고요. 자동차 약간 상승, 조선주 좀 약세, 건설주 오늘 약세입니다. 3% 이상대 다 약세. 자, 철강도 오늘 약세. 자, 통신주 연일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강하고요.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네이처셀이 한가를 맞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K가 책임진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수가 상방향으로 확실하게 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 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했던 종목들 바이로메드 오늘 뭐 약간 상승이고요. 자, SKC 코롱 PI도
조금 상승인데 이것은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고요. 자, 밑에 코스닥 종목 보시면 오늘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벌겄죠.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개별주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본인들이 다 컨트롤하기 힘들면 자, 이 양쪽에 50종목씩 100종목 안에서 50종목 정도 출연해서 쭉 보시면서 컨트롤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오늘 뭐 혼조세기 때문에 크게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회담 내용, 그러니까 합의 내용 발표할 텐데요. 그것이 내일 휴일 지나서 우리나라 어떤 영향 미치는지 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투표 꼭 하시고요. 자,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하시고요. 누르시고, 자,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